무속 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수명당의 최윤정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대운의 징조로 이 운자가 또 한문으로 풀이를 하면 움직인다. 운이 움직이잖아. 응? 안 좋은 운도 움직이고 좋은 운도 움직인다. 그래서 보통 대운이 오면 10년 이러잖아. 사람들이 이제 만신집에 점을 보러 가면 아유 당신 10년 대운이 왔어 이러잖아. 10년 대운 왔는데 이거는 10년 대운 동안 이거 잘 된 건 한 1, 2년이고 뭐 안 되는 건 막 7, 8년 막 이럴 때 있잖아. 근데 이 대운도 10년 대운은 오기는 하지만 이 10년도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있어. 이 운에도. 이 운인 게 10년 대운이 온다 하더라도 5년 주기로 오는 거야. 5년은 안이 좋으면 5년은 좋아. 내가 10년 대운이 돈다 해가지고 10년에 다 왕창 오는 사람들은 드물어. 그렇기 때문에 이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운에 대운이 올 때 징조가 보통 최고로 많이 하는 게 꿈이야. 예지몽이라고 하지. 응? 이거는 꿈에 예지몽을 꾸면 그게 100일 안에 있잖아. 이렇게 돈대. 그 운기가.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겠지. 그 대신 그 예지몽 대운을 받을 준비가 돼 있나 하고 그 운이 와서 노크를 하는 거래. 똑똑. 그래서 아, 나 대운이 온다는데 이게 왜 코딱지만 한 거밖에 안 들어와? 그렇게 생각들 할 거 아니야. 작은 내가 계약서를 크게 해야 되는데 큰 계약서는 안 되고 내가 작은 계약서만 되네? 이런 서류상 이런 게 있잖아. 예를 들어서 바이어들 막 이런 경우. 그럴 때는 운이 이제 감돌려고 준비를 하는 거야. 아, 이놈이 운을 받을 준비가 돼 있나 하고 노크를 하는 거야. 운이라는 자체가. 그렇기 때문에 운을 받을 때는 내가 작은 거라도 놓치지 마. 그게 크게 될 수 있는 운의 징조야. 그러면 보통 내가 5년에 한 번씩 그게 왜 10년에 대운이 와도 5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하잖아. 그러면은 자 30대, 40대를 이렇게 보면은 과거 내가 운이 지금 챙겨 먹을 땐가 안 챙겨 먹을 땐가. 자 8살, 3살 때 초등학교 때 뭐 내가 이때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25, 33살 그다음에 38, 43 이 과거를 보면은 이 10년 주기로 5년 주기로 운세가 오는 거잖아. 그때 내가 운이 어땠는가 생각을 해봐. 근데 자 이 대운이 왔을 때 역으로 바뀔 때가 있어. 대운이 나한테 왔는데 대운이 왔는데 그게 역효과로 바꾸는 건 뭐지? 안 좋은 거지. 대운에 내가 저기 있는 금한테 화를 쐈는데 그 화살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되겠어? 죽지. 예를 들면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역효과가 나는 게 뭐가 있냐. 대운이 들어올 때는 성주신하고 조상신이 같이 들어와. 그렇기 때문에 3년 무탈하게 해주십시오. 우리가 하는 게 3년 탈상을 옛날에는 이게 직계야. 이 대운이 역효과로 바뀌는 게 직계란 말이야. 남의 집, 상갓집은 아니고 내 부모 존존. 뭐 큰아버지, 작은아버지, 뭐 큰어머니, 작은어머니, 부모님. 이런 내 집안의 직계가 3년 안에 만약에 1년, 2년, 3년 안에 상문이 들었다. 근데 내 운은 들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운 들었다고 해가지고 운마직 구시라는 걸 하잖아. 내가 금전의 미래를 보려면 내 과거를 봐. 사람 과거를. 그러면 그 운때를 알아. 내가 이때는 괜찮았지. 이때는 영업으로 해도 괜찮았지. 이러면 10년의 대운이 왔을 때 그거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보면 되는데 이것도 연월신은 틀려.